시련이 따랐다. 그러나 주저앉기보다는 더욱 빨리 노를 저었던 그. 건강 토박이의 성공 스토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바라본다. 절세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애용한 천연 화장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인정한 천연 치료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한 천연 식재료는 바로 자연에서 얻은 선물 벌꿀인데요. 좋은 것도 피부에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어.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벌꿀. 과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생활 백서 벌꿀 사용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벌꿀 사용 설명서 챕터 1. 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몸에 좋은 벌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때 제작진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꿀을 피부에 바른다? 게다가 벌꿀로 아토피까지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생활백서 제작진,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먹기도 아까운 꿀을 피부에 양보한 주명신 씨 가족. 지난 40년간 아토피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명신 씨. 설상가상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에 시달렸다는데요. 바지 입으면 매일 피고름 나가지고 바지 들러붙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슈퍼 같은 데도 갈 때도 창피하고 못 갔었어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던 아토피.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비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살펴봐도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사실 그 속에 감춰진 요 갈색물이 그 비법이라고 합니다. 110가지 산야초를 채취해서 발효시킨, 꿀로 발효시킨 꿀백조 효소입니다. 명신 씨 가족의 꿀 피부 비법 꿀 효소,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산에서 채취한 다양한 산야초에 꿀을 넣어 숙성시키는 것이 포인트. 6개월 이상 발효시킨 꿀 효소는 먹기도 하지만 팩으로 만들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 당연 으뜸.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엔 잃어버린 피부 탄력까지 되찾아준다는데요. 좋아진 것 같으세요? 예,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바로 이 피부거든요. 수십 년간 가족을 괴롭혔던 아토피의 흔적. 꿀효소 팩을 꾸준히 해준 결과 이젠 찾기 힘들 정도랍니다. 꿀은 수분 보유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로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타민 B와 또 식물 활성 물질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서 아토피 같은 특히 면역성 피부 질환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빠지지 않고 사용한 것은 벌꿀. 이처럼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와 머리를 가꾸는 미용 재료로 사용됐다는데요. 달달한 꿀, 이제 피부에 양보해야겠죠? 벌꿀 사용 설명서 챕터 2. 달콤한 꿀, 어디까지 먹어봤니? 벌꿀로 새 인생 살고 있다는 분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벌꿀 부인 최호경 씨. 몇 년 전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던 그녀. 진단 결과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위궤양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궤양이라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오빠랑 위암이어서 또 저도 그렇게 되나 싶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한 번 발병하면 쉽게 재발하는 위장질환.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녀의 위 상태는 어떨까요? 직접 진단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위궤양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옛날에. 만성위염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큰 이상은 없으세요. 예전에 보였던 뭐 위궤양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그녀가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쓴 건 바로 식단. 인스턴트 식품, 빵, 밀가루 이런 종류들을 많이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 안 먹고 전부 이제 자연식품, 집에서 농사지었는 거. 식단 대부분이 위에 자극을 줄이는 자연식.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꿀이에요. 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는 설탕 대신에 꿀을 먹어요.
달걀 꿀인데요. 색깔도 다르네요. 동의보감에 의하면